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그 혁명의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28 정신은 대구 지역을 한마음으로 묶었고 멀게 느꼈던 대구와 광주를 연결했다며 이 같은 정신이 앞으로의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의와 자유를 향한 기조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기념식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미국을 제압하기 위한 억제력이라며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8일 논평에서 미국이 말한 적화통일용 핵미사일은 황당한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남조선을 위협하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무력을 건설했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조선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민족 공동의 전략자산이라며 오늘날 안보 불안은 핵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핵전쟁 광기에서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8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사상 처음 3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5기의 가동을 4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 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 2호기와 보령 1, 2호기, 삼천포 1,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가동 중단으로 813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전 세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종목은 피겨스케이트와 컬링, 쇼트트랙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8일부터 26일 올림픽 기간 관련 게시글 1억 300만여 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개최국인 우리나라였고 일본과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얘기된 선수는 일본의 피겨스타인 한유 우주리와 우노 쇼마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국내 선수론 최민정과 김영미, 김보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림픽 관련 게시글이 가장 많이 나왔던 순간은 폐막식에서 아이돌 그룹 엑소가 무대에 올랐을 때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가 개막식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가 2위를 기록해 한류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